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엔터주에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실적 경고등이 커진 건데요. SM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2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 전망치를 밑돈 실적이었습니다. 자, 하이브 2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전망치보다 170억 원 적었습니다. 509억 원이었습니다. 자, 최근 엔터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반짝 반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엔터 대장 주인 하이브는 여전히 민희진, 어도우 대표와 경영권 내용을 여고 있고요. SM과 YG 엔터는 연간 앨범 판매량이 줄 것이라 우려가 크죠. 신인을 비롯해 고연차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부담입니다. 1년 사이 주가가 반토막 난 JYP도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옵니다. 뭐 요즘 주가만 보면 JYP 주주들은 작년 11월 기억나시나요? 여윳돈만 있으면 JYP 주식을 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주장했던 박진영 CEO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엔터주 반등 시기를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K-POP 인기는 여전하지만 엔터도 투자자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